안녕하세요. 날씨온 박다은입니다. 7월 2일 화요일에서 7월 7일 일요일까지의 날씨입니다. 이번 예보 기간에는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겠습니다. 모레부터 장마 전선이 서해 북부 해상에서 새로 활성화돼 우리나라로 접근하겠는데요. 따라서 2일인 모레 새벽에 중부 서해안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 밤에 전국 대부분 지방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이번 장마 전선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남북으로 오르내리면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때문에 지역별로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지만 전국적으로는 이번 주 내내 비가 지속되겠습니다. 한편 이번 장마는 천둥, 번개와 함께 시간당 40mm 이상의 강하고 오랜 비가 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피해 없도록 사전 대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세한 서울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예보 기간에는 서울도 역시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대부분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12mm로 평년보다 많겠는데요. 지역에 따라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와 함께 매우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장마 전선의 위치에 따라 강수량의 지역적 차이가 크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날씨였습니다.